언젠간 슈퍼개미! 슈퍼개미 가는 길이 멀지 여보. 어제 될 것 같다며. 아, 그냥 느낌이 그런 거지. 그거 알아 여보? 뭐?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 된다 그거를 매일 뭐 책상에다 이렇게 썼대. 세니 형님 그러시더라고. 그 대통령이 됐대. 나는 슈퍼개미가 된다를 매일 여기 책상에다가 이제 새기는 거야. 근데 주식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오늘 좀 조정 받아. 아침 일어났더니 뭐 미국에서 탄핵이 어쩌고저쩌고 미국 장이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조정 받을 때가 됐어. 난 내가 생각해도 아 이거 매물뼈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일찍 조정이라 좀 세더라고. 나는 한 2050선에서는 한 조정 받을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거의 2100까지 가는 거야. 한 50포인트를 더 가는 거야.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막 조금씩 팔면서도 언제 받나 했는데 오늘도 조금 받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싸고 우리는 반도체가 강하잖아. 반도체들이 좋을 거 안단 말이야. 오늘도 반도체 빠져서 저거는 빠지는 거야. 지수는. 근데 많이 안 빠지잖아. 코스닥은 지금 뭐 바이오고 바이오 어떻게 됐나? 또 하한 거야. 오늘은 그래도 풀릴 줄 알았거든? 이거 두 번 하한가 맞으면은 이 하한가 맞기 전에는 지금 뭐 17만원, 18만원 했는데 지금 84,000원이야.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거 레버리지 좀 썼으면 그냥 오늘 반대면 오늘 아침에 반대면 엄청 터졌어. 반대면 터지는 거를 한 300만주는 누가 가져갔네? 어제 460만주 있었잖아.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한 300만주는 받아갔어. 그 200만주인데 그거 누가 받아갔지? 이거 또 산다니까? 내일 또 200만주 지금 또 쌓였네 이거 내일. 근데 이거 사람들 오해할까 모르겠지만 내가 헬릭스벤스 이렇게 폭락하면 이걸 좋아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아무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지? 아니지 슬퍼. 자기는 그 눈에 안 보이지만 헬릭스미스 신뢰제한 때문에 사실은 꾼들은 고점에서 다 팔고 나왔어. 이거 다 정치작품 연기돼가지고 바이오 폭등할 때 다 그 만든 사람들 있잖아. 올라갈 때 분할매도 했단 말이야. 대주주도 팔았어 대주주도. 그럼 이거 고점에서 물은 사람들 다 누구야? 개미들? 서민들이야. 서민들이 그냥 십시일반 해가지고 한 거야. 이거는 살인의 추익 그 범위보다 더 나쁜 거야. 이렇게 고평가해가지고 이렇게 털었는 건 실제로는 사회에 끼치는 이 해악은 어마어마한 거야. 이것 때문에 진짜 자살나고 이렇게 사람들 막 죽고 난리 난 거야. 오히려 헬릭스미스가 잘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뭐 시임상도 통과하고 제품 팔아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야. 벌어가지고 배당금 주고 그러면 그거 갖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주식도 사고 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게 논리적인 거든. 근데 보통은 이거 보면서 고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너네들 그럴 줄 알았다 바이오 갖고 막 니네들 그랬다. 나는 그게 아니야. 슬프다니까. 아 답답하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뭐든지 비싸게 사면 안 돼. 비싸게 사면 죽는 거야.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조촌에 졌잖아. 내가 볼 때 그때 좀 떠날 사람들 좀 떠났어. 근데 아직도 대깨문들 남아있는데 빨리 떠날 사람들 떠나면 우리끼리 조촐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야. 슬프지. 이미 반대면에 터질 사람은 다 터졌고 내일 또 빠질 텐데 내일은 이제 좀 멈추겠다. 근데 이게 기본 값어치가 가늠이 안 되니까 사질 못하는 거야. 어제 같은 거 만도 10% 빠질 때 오늘 만도 다시 폭등해. 오늘 쫙 올라가. 어제 주변에서 막 사더라고. 그럼 나는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했어? 사야지. 나도 살 거야 하지. 아이씨, 살 안 거. 샀어? 안 샀어. 아니, 근데 그건 사도 돼. 그건 사도 돼. 왜 안 사냐면 딴 게 좀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슬프다 이거 막 슬퍼. 아, 이게 진짜 사회에 더 해악이라니까. 나라에 자꾸 사회주의 정책 그리고 이런 뭐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한 막 이런 그 법을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나라의 해악이야. 지금 대출 규제 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은행주들 지금 막 완전 저평가잖아. 어? 그 일반에서는 대출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 일반인들은 낮아진단 말이야. 일반 부실은 안 나. 일반인들은. 근데 그러면 나라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빚으로 나라가 성장하는 거거든. 어느 나라 마찬가지야. 레버리지로 성장을 하는 거 성장은 그냥 그 외우면 돼. 이거 갖고 뭐 왈가왈부 할 사람들은 또 가. 빨리 오마이스쿨로 가. 빚으로 성장하는 거야. 빚이 없으면 은행이 없고 빚이 없으면 그 나라 절대 성장 못해. 부채로 성장하고 상각하고 성장하고 상각하고를 하는 거야. 그만큼 나라 빚이 지금 늘어나는 거라니까. 나라 빚이 그렇게 늘어나면 비효율성이 될 수밖에 없어. 뭐든지. 야, 우리가 그냥 여기서 우리가 빚지고 여기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따르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막 써버리고 거기서 빚지고 거기서 올라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효율성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야. 아 이거 좀 너무 나갔고. 자 그래서 어쨌든 헬리 스미스의 혹시 몰빵 친 형들은 힘내고
앞으로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야. 싸게만 샀으면 돼. 진짜 이거는 더 나쁜 거야. 이렇게 된 거는 살인범들보다 이런 거는 막 100명 막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막 엄청난 거란 말이야. 사람들 근데 그렇게 판단 안 하지. 직관적으로 어떤 사람 막 때려가지고 피 흘려. 그러면 우리는 감성적으로 판단하거든. 정량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뒷면에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봐라 이거 보면 헬릭스맨스 거기 가가지고 게시판 보면 삼고빈 삼가 고인의 명망 삼고빈 그런 거 막 조롱하고 막 니들 뭐 그럴 줄 알았다고 막 하는데 하여간 자기가 이제 이런 거를 살 수도 있어. 나도 뭐 조금씩 하는데 조금만 하면 탈이 없다는 거. 어? 그리고 만두 같은 거 좋잖아. 그런 거 올라오잖아. 샀었으면. 그런 거 하면 돼. 오늘 이제 장 조정 받아도 오늘 뭐 크게 받는 건 없어. 근데 오늘 2차 전지가 오늘 폭락한다. 2차 전지 이것도 개미도 엄청. 나 2차 전지 한 주도 없잖아. 왜 없겠어? 콧물 나왔다. 자르지 말아야겠다. 콧물 나고. 이거 너무 막하지. 아니 근데 도복 입고 너 너무 성의 있게 하는 것 같아. 지금은 썸네일도 제목 갖다 그냥 쓰잖아. 지금 내가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아 9월에 별로 할 게 없어. 10월까지도 별거 할 게 없어. 10월에 이제 대충 세팅 해놨어. 이제 살짝 기다리면 돼. 그리고 뭐 탄핵이건 뭐든 이거 필요도 없어. 난 그냥 자전거 타러 가면 돼. 이번 주말에 아마 또 라이브 안 할 수도 있어. 오늘도 파크가 9월 10월 할 거 없어. 11월까지 이제 포트 조정 세팅 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 장초에 이제 먹으면 돼. 그 다음 내년 한 4월 5월쯤에 이제 좀 빠져나와. 그럼 또 지켜봐. 그러면 돼. 나 1년에 방송 이제 딱 6개월만 하자 이제. 아 이거 단다치고 막 이런 거 할 것들이 좀 보이거든. 오늘 나 하나도 안 빠져. 나 오늘 나 계좌 진짜 조금만 안 빠져. 어제 내가 팔았잖아. 저거 조선주. 조선주가 조금 조정 받거든. 잘 팔았죠 어제. 그거 팔아가지고 또 밑에 바닥에 기는 것들 이렇게 좀 샀거든. 걔네들 오늘 안 빠져. 근데 오늘 이거 상신 EDP 이게 그 사실은 대장주야 이게. 개미들 엄청 많이 가요. 상신 EDP가 이거. 이거 뭐 하냐면은 배터리 이제 껐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상신 EDP 회사를 안 쳐줬어. 그러니까 뭐 크게 막 이런 그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야. 자기만 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오로라랑 비교하면 오로라는 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걔만 할 수 있는 자체 고유가 있잖아. 근데 상신 EDP가 그렇게 뭐 크게 막 좋은 회사는 아니었어. 그리고 보면 예전에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게 막 계속 5,000원이잖아. 5,000원이에서 막 가자. 성장을 안 한 거야. 돈을 못 번 거야. 회사는 뭐 저거 한대. 그러다가 이게 2차 전지 그게 이제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쇼티지가 난 거야. 그리고 경쟁사들도 이제 비리비리 할 때. 그래가지고 이게 이 5,000원부터 이게 18,000원까지 4배가 오른 거야. 그럼 4배 오른 만큼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늘어나. 아주 실적이 좋아지긴 좋아졌어. 그럼 실적이 한 4배 올라 좋아졌냐. 회사가 막 4배 좋아졌냐. 또 그건 아니거든. 내가 볼 땐 한 좀 좋아졌어. 한 2배 정도 좋아졌는데 주가는 4배가 늘어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볼 땐 오버슈팅이 일어난 거지. 이제 실가치를 이제 넘어서는 이게 된 거야. 이게 반도체 같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확 잡아가지고 막 엄청난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안 샀어. 이게 까지 이게 까리까리 해. 그래서 지금 빠지는데도 지금 사기가 조금 애매해. 거기다 ESS 뭐 센티에 영향 받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반도체는 개밖에 못 해. 반도체는 되게 어려워. 뒤에서 쫓아오기 어려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쉽게 온단 말이야. 장비들도 중국 업체들 장비 우리 거 맨날 사다 쓰잖아.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그래서 잘 팔아. 실적이 좋아. 괜찮아.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난 안 샀어. 근데 이거 잘 되기를 바라지. 잘 되길 바라겠어? 안 잘 되길 바라겠어? 잘 되길 바라. 이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 주면은 그거 갖고 또 내가 두고 있는 주식도 사주고 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원시 본능한 사람들은 아 나 없는데 빠져서 잘 됐다. 나 싸게 살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 그런 마음씨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항상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있잖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잘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우리 유튜브 형들한테 대한 뭔가 주고 싶은 마음과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간혹 여기서 막 이상한 사람들 껴있으면 갑자기 하고 싶은 의욕이 뚝 떨어지지. 마음 놓고 막 나 오늘 뭐 사놨어 뭐 팔았어.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 너 조선주 차익실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좀 했다고 다 얘기해줬네. 그 정도면 막 종목을 찍어달래. 종목도 찍어주고 싶어. 나 이거 한 20% 깠다고 뭐 30% 깠다고 그래. 나 뭐 샀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막
저거 한단 말이지. 아이씨.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제 텔레그램 형들하고 하고. 삼성 SDI 같은 거 이제 도매로 빠지는데, 삼성 SDI가 3분기가 가이던스 언더야. 근데 텔레그램 형들한테 얘기해서 삼성 SDI 3분기 그 기대치만큼 안 나온다고. 조금 슬로우하게 생겨서 좀 지켜보자고. 우리 그때 겁나 올라서 했잖아. 지켜보는 지금 와중이거든. 근데 삼성 SDI는 사도 되지. 지금부터 사도록 해도 괜찮지. 다 알려줬네? 삼성 SDI는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일시적인 거야. 오로라 왜 빠지는 거야, 이거. 또, 오늘 한, 어휴, 얘 끝났다. 얘 방종해야겠다. 빨리. 어휴, 우리 점심 맛있는 거 소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이거. 야, 렌터카 얘기 좀 하자. 어제 하던 거 마무리 해가지고. 어제 올라. 안 빠지냐? AJ 렌터카? 아직 좀 남았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어디에도 다 대응될 것 같은 건데, SK 렌터카하고 AJ 렌터카, 원래 이미 한 몸이었는데, 아예 그냥 완전히 조직을 통합 완전히, 예전에는 그 SK 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AJ 렌터카라는 회사가 있고, SK 렌터카라는 회사, 한지붕 두 가족인 거야. 예전에는. 이해되지? 이걸 완전히 합쳐버리면 어떤 일이 좋아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뭐든지 세상은 딱 간단해. 세상 이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나뉘어. 우선 나쁜 점은 뭘까? 나쁜 점? 어. 없어. 어, 없어. 와. 아무나 없어. 어. 좋은 점은 뭘까? 아, 나 안 봐도 돼. 레포트 다 나왔는데 볼 것도 없어. 난 제목만 보면 알아. 관리비가 줄어. 오! 가장 중요한 게 합치잖아? 중어의 경쟁이 돼. 고정비가 줄어요. 그리고 이게 렌터카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렌터카 하는 형들은 알 거야. 렌터카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막 빌려주는 거 있잖아. 뭐 웅진도 있고, 뭐 교원도 있고 있잖아. 다 뛰어들잖아, 그거. 사람들 다 뛰어들. 이걸 사람들이 이게 뭔가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를 본다고 하는데, 아니야. 뭔지 알아? 마케팅. 아니야. 조달금리 싸움, 이거는. 그냥 대출, 리드쿠퍼랑 똑같아. 렌트업이랑 대출업이랑 똑같아. 이게 내가, 사람이, 내가 어차피 뭐 써야 되는 생물품 있잖아. 뭐 정수기를 쓰잖아. 어? 근데 그걸 한 방에 안 사고, 그냥 돈을 빌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돈 대신 현물 출자를 받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 돈을 가. 은행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리드쿠퍼 이런 거랑 똑같다면 돼. 자기가 리드쿠퍼 아직 들고 있어? 좀더 들고 있어봐. 나는 팔았는데 자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아. 아, 그때 국뽕주 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꾹 들고 있었더만. 아, 난 뭐가 관심이 없으니까. 아, 좀 관심 좀 가져. 아, 뭐 부자야? 뭐 이미 슈퍼겜이야? 국뽕주 때 팔았어야지. 아, 그걸 들고 있으면 어떡해. 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 있는 줄 모르겠다가 딱 너무 딱 까봤는데, 오! 갑자기 막 50% 막 100% 나 있는 거, 오! 아, 그냥 내가 이제 좀 분할 매도 했다고 해. 더 날아갔을 수도 있잖아. 근데 국뽕주 이제 끝난 걸로. 막 국뽕주 끝났어. 뭐 이제 돼지고기도 이제 약발 안 먹혀. 돼지고기도 빨리 나와 이제. 돼지 열병도 이제 다 알려줬대? 다 알려. 지금 돼지 열병주 저들어가는 건 진짜 바보야. 다 알려주네. 이거 진짜 이거 초보들한테는 이거 이게 100만원짜리라니까. 슈퍼챗? 이게 조달금리야. 그러면 조그만 데서 가져오는 것보다 큰 게, SK 대한민국 최고 조달금리, 거의 뭐 걔네들은 뭐 한은에서 그냥 거의 빨대 꽂듯이 이제 조달 받을 수 있잖아. 자금 수혈이 가능하단 말이야. 회사채 등급 AAA야. 최고라고.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은 싸게 갖고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렌트카 이렇게 한 다음에 렌트카 나중에는 판단 말이야. 렌트카 이제 썩어내지면은 그거를 대중들한테 팔 때도 있고 해외로 수출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조그만 데가 이제 딜하는 게 낫겠어. 크게 나갈 때도 있잖아. 해외로 나갈 때도 우르르 막 한 10대씩 내어가는 게 더 비용 절감 되겠어. 많이 돈도 더 잘 받아. 자체적으로도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 것만 팔기에도 막 센터 만들어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그 조달금리 싸지. 팔 때도 좀 비싸게 팔 수 있지. 그리고 인력도 있잖아. 그렇게 크게 되면 좀 더 조직 시스템화 시킬 수 있잖아. 무조건 큰 애가 이겨요. 렌터카, 이게 롯데가 왜 1등이냐면, 롯데가, 이거 우리나라 렌터카 시장 보면은 이제 그 대형 회사, 예전에는 렌터카 시장이 그냥 막 무주 공사해서 막 수십, 수백 개가 지역 로컬에 막 이렇게 많았다고. 이제 다 하나씩 하나씩 그냥 다 사라지고 있어. 대형 업체가 다. 이래서 그런 거야. 똑같아. 그 이마트 들어가 동네 슈퍼 다 사라지고 이런 거랑 똑같아. 근데 남아있는 잔당 이제 그 슈퍼들이 이제 또 이마트 24로 바뀌는 거랑 똑같아. 아, 이마트 이야기 안 하기로 했네 또.
똑같아. 그래서 렌터카계도 그렇게 바뀌면서 얘기한 거야. 롯데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거 사실 AJ가 예전에 물건 판다고 했을 때 이거 SK가 가져가겠네. SK가 가져가야 제일 그림도 맞고 회사 측에서 가져가겠네. 그 제대로 된 M&A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내 말대로 딱 된 거야, 이거는. 이거 내가 맞췄어. SK가 가져가. SK가 잘 하는 거야. 잘 가져갔어. 그리고 SK는 이제 이 공유 경제로 이거 뻗어나갈 게 많아. 이걸 이렇게 판을 깔아놓잖아? 그러면은 연관된 것들이 많단 말이야. 이건 사란 얘기 아니야. 나 지금 보면 이거 단기 고점이야, 이거. 바닥에 있을 때 괜찮아. 레포트 나와서 한 거야. 나는 오히려 차익 실현했어. 좀 차익 실현했어. 빠지면 팔았던 거 다시 사는 거고. 어? 그럼 알지? 날라가면 또 이제 있는 거 같다. 쉽네. 너무 쉽네. 너무 쉽네. 막 5% 빠른데 그때는 안 팔았지. 그래서 뭐 버티면 되는데. 아, 주식은 버티면 이겨. 주식은 뭐, 내 거 뭐 빠지는 거 뭐 있나 오늘. 야, 소울옵션 오늘 이거 엄청 빠지네. 이거 4% 빠지네. 이런 거 빠져도 돼. 국내 1등 회사 아니야. 빠져도 그냥 지켜보는 거야. 비중도 낮잖아.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너무 종이네. 이거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바이로 매들 내가 들고 있어. 비중이 작아. 하한가 맞았어. 물 탈 수 있어 없어? 탈 수 있지. 바이로 매들은? 바이로 매들은 물 탈 수가 없어. 왜 물 탈 수가 없어? 물 타면 내가 비중이 올라가는데 바이로 매드는 내가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냥 단순 실수고 이게 다시 임상이 진행되고 그 값어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진짜 장기판 오르는 건지에 대한 그걸 확신은 모르잖아. 모니터링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몰라. 차트 봐봐. 이거 이 사단 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야. 내부자들이나 좀 알았을까. 근데 이제 내부자들도 이제 발수 못하고 진짜 전전긍긍 했겠지. 그래서 딱 그거 사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여의도에서 막 IR 하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못 사요. 떨어진다고. 떨어진다 다 사? 너 그 예전에 뭐 있어. 대기업 있어. 최고로 좋은 회사들. 두산중공업 이런 거 있잖아. 떨어져. 어? 싸졌어. 반토막았어. 어? 싸졌네. 그리고 사. 거지되는 거야. 비중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빠져도 어? 좀 살만한 비중이 늘만한 회사인데. 아니 소울옵션이 사는 얘기 아니야. 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는데 이것도 오해하고 막 저건 지금 미수품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실적이 지금 안 나와. 그래도 나중에 경기 좋아지면 다시 좋아질 수 있잖아. 저 미수품 이게 아직은 그래도 얘네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얘네가 만약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서울 옥션에서는 사람들이 옥션 안 하고 이제 부산 옥션에서만 한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사지 말아야지. 봐가지고 어? 밀리네? 근데 이제 예전같이 이제는 뭐 실적 개선 가능성이 가망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절 쳐야 돼. 그러면 손절 쳐야 돼. 그거는 이해되지. 회사를 모니터링해서 회사가 어떻게 가는지 알아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낙찰가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다. 천억 이하로 이제 막 떨어지잖아.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저평가는 아니라도 그래도 조금 더 이거는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야. 상장사 회사 중에 이거밖에 없어. 미술 뭐 옥션 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만약에 뭐 그런 테마 뭐가 불었다. 미술품 뭐가 불었다. 그러면은 얘밖에 없단 말이야. 살만한 애가. 예를 들면 이거야. 아, 또 이거 너무 길게 해서 또 사람들 꼭 보면 이거 얘기한 거 막 사갖고 왔더라고. 아니 우리 주력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내 주력이 우리 건자재, 반도체, 어 텔레용도 다 맞아. 건자재, 반도체, 뭐 건설, 조선 이쪽이 다 우리 다 세팅돼 있어. 그리고 음식료주들, 음식료주들 소울옥션 많이 들고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예를 동원 F&B 같은 거는 좀 조금씩 이제 좀 있지 좀. 이런 거 동원 F&B 더 뭐 빠졌다. 뭐 참치업과 갑자기 급상승해가지고 판가전이 그 레깅타임 안 맞아가지고 실적 뻑 부러졌다. 그럼 사도 된단 말이야. 아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큰일 났다. 어? 상한가!